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 치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적재 밴드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윤준현입니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나랑 같이 걸을래? 혹시 내 일은 뭐해?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? 그냥 저희가 뭘 할지 사실 크게 정한 게 없잖아요. 네. 어떤 걸 뭘 해야 되나? 넷플릭스를 봐야 되나? 1박 2일 동안. 1박 2일 동안. 뭐 하고 싶으신 거? 1박 2일 하면은 뭐또 요즘에 여행도 잘못 가니까 여행을 가면 야외 공연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, 그래. 힘드니까. 간다면 어디로 가볼까요? 간다면 아무래도 제주도죠. 제주. 1박 2일이요? 1박 2일. 아, 아닌가? 너무 뭔가? 제주도가 넷플릭스를 보고. 1박 2일 동안. 아, 근데 그게 또 힐링이 또 될 수 있으니까. 아, 그쵸. 또, 근데 집에서 넷플릭스 본. 뭐, 동해? 뭐, 강릉? 양양. 요즘에 고속도로가. 금방 가던데? 네, 고속도로가 아주 잘 돼 있어서. 서해는 좀 많이 만만하다면, 강릉은 조금 만만한 것 같아. 늘 만만한. 약간의. 늘 만만. 약간의 결심만 하면 다녀올 수 있잖아. 아, 그쵸. 지금도 가면 갈 수 있잖아. 아, 그쵸, 그쵸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다녀올 수 있죠. 이렇게 셋이서 여행이나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원석이랑은 없고, 준현이랑은 다른 또 멤버들과 함께 가본 적 있어요. 맞아. 여행 메인 코스 좀 어떠세요? 집돌이세요. 아닌가요? 예. 네. 정확합니다. 집돌이. 맞아요. 충전을 한 뒤에 보조 배터리 마냥 예. 충전을 하고 나가야 돼. 저도 도착해서 호텔에 거의 하루 이틀은 그래도 있다가 비슷하네. 나가자. 기타 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한가 봐요. 하루 이틀? 1박 2일인데 하루 이틀. 1박 2일. 좀 더 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겠다. 준현이는 좀 돌아다니는 편인 것 같고. 저는 집에 못 있어요. 액티비티 좋아하죠. 안 맞네. 그렇죠. 티비티 알았어. 배도 타고. 네. 참고할게. 참고만. 참고하시고 참고를 해보겠어. 그 저희가 약간 뮤직 탁스 좀 그런 음악적 영감을 얻으신 다음에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즐길 수 있게 랜선 여행도 할 수 있게 캠핑도 좀 하고 강릉 하면 또 캠핑? 캠핑이니까 공연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동차만큼 즐거운 상대는 없죠, 또. 진짜 예쁜데요? 네. 색깔도 엄청 예쁘고, 그거든요. 리뷰 같은 거를 엄청 봤어요. 여기가 이렇게. 아, 이게. 이렇게. 이것도요? 여기서 불 들어와. 이렇게 가. 간다. 우리나라 이런 차 없었거든? 네. 라이터 진짜 예뻐. 라이터 중요하죠. 커버드 디스플레이. 커버드. 쉽지 않거든. 기능이? 네. 기능이 아니라 기술이. 운전할 때 편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. 그러니까 뒷자리 어때? 어디다가? 밑에 앉아도. 밑에 뭐가 있다? 전기 꼽는 것 같은 느낌이. 콘센트. 220V 꽂을 수 있어 여기다가. 아, 차박할 때 이런 거를 써야 기대 되는데? 재밌을 것 같아요. GV6랑? 전기차니까 되게 피로도 없을 것 같고 조용할 것 같은데? 돌아다니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? 빨리 주행해보고 싶네요. 네. 나도. 저도요.
준피야 원서가. 네. EV6하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지금요? 어디야? 어디야? 못 쳐다보겠어요.